그 밑에 이어, 이어. 잡았나? 아! 아!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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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드디어 잡았어. 아, 근데 이거 배추에 싸먹으니까 이것도 맛있는데요. 그냥 초장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, 이게. 그렇겠죠. 좋은 재료에 아주 푸짐한 식사. 와. 수현 씨. 예. 저거 뭔지 알겠어요, 저거. 어디요? 안 보여? 저쪽에. 어디? 뭐가, 계곡물에 뭔가 있나 본데요? 오! 물고기가 있네요? 예. 엄청 큰데? 엄청 크지. 저 뭐 메기예요? 한번 맞춰봐, 뭔지. 저거 그거네. 향어, 향어. 맞아. 맞아요? 향어, 웬 향어예요? 내가 이 향어 고기를 좋아해가. 해도하면서 해물라고 여기다가 보관해놓은 거야. 물이 차오니까 육질이 좋다니까. 한번 먹어보자고. 근데 저걸 이거 먹으려면 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. 잡아야지. 수현 씨가 잡아야지. 아, 제가요? 못 잡으면 못 먹지. 못 먹으면 안 되죠. 예. 자,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향어를 잡을 준비에 나섭니다. 예. 야, 갑시다. 네. 오늘 뭐 어째 잡아도 잡아야지. 아,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? 무리수가. 오. 바로 잡을게요, 바로.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. 지금 얘네들 상태 보니까 움직임이 없거든요.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그렇지. 바로 떠올게요. 물소리 내면 도망가니까. 야, 물 엄청 차갑네요. 얘네가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. 그래가 활동을 안 한다니까. 그런 향후를 건져 올리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겠네. 자, 수현 씨, 얼른 잡아봐요. 쪽인데. 이제 잡았다. 아, 아깝다. 빨리 갖다 대라. 아, 이게 왜곡돼가지고. 그건 잡겠다. 자, 이번에 잡겠죠. 아, 스쳤어. 아, 스쳤어. 자, 몰랐다. 그건 못 잡으면. 오케이. 몰아야 된다. 자, 잡았다, 그거. 아, 잡아. 갔다 엎어야 되는데. 저기 있어. 아, 이러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? 잘 좀 해봐요, 승희 씨. 네. 들어가면, 그거 가요. 자, 잡아라, 그 밑에 이어. 잡았나? 잡았어. 오, 드디어 잡았어. 야,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아니네. 야, 일단. 야, 한 마리 성공했다. 이게 바로 이게 자연인 클래스 아니겠습니까? 우와, 향어 한 마리에 그냥 대야가 꽉 차네요. 야, 그래도 둘이 먹으려면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잡았어. 잡았나? 잡았어. 와, 축하한다. 오, 야, 이 형 엄청 세다. 와, 그래도 그 뭐 진짜 경험이 있네. 와, 이 잡기 힘드는데 그래도 예. 노하우가 좀 있네. 와, 이 너무 크네. 엄청 커요. 와, 맛있겠다. 고생했습니다. 하늘 아래 산이 노을에 젖어가는 시간입니다. 저물어가는 하루를 배웅하면서 슬슬 저녁 준비를 해봐야죠. 크네. 엄청 크네요, 진짜. 이거 한 마리만 해도 충분하겠는데요? 한 마리가 안 돼. 산에 들어오기 전에 자연인의 취미는 낚시였다고 해요. 낚시를 좋아한 만큼 생선 손질하는 실력도 수준급이죠. 예. 아이고야. 솜씨가 여전하네요. 예. 진짜 어렵게 잡았어, 이게. 내가 진짜 맛있게 만들어주었네. 아, 이게 껍질 벗기는 게 기술이잖아요. 아, 이게 뭐 살이 탱글탱글한 게 보여요. 탱글탱글하지. 물이 차온데 있잖아. 여름에는 그래서 해가 맛이 없다는 거야. 바닷가는 들한데. 맛있게 먹자. 푸짐한데요? 푸짐하지. 이거 2인분이 아닌데? 2인분이죠. 아, 양념장 만드시게요? 양념장.
참기름을 좀 넣고. 자, 참기름을 듬뿍 넣고. 아,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데 따로 이렇게 하시네요. 그래가 파를 넣고. 파를 넣고. 들깨를 좀 치고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지. 네. 이게 비법 소스인 거네요. 아, 침이 꼴딱 넘어갑니다. 나도 침이 꼴딱 넘어가네 지금. 아우, 저도 넘어가요. 아, 오, 싱싱하다. 향후의 밥상 차려졌어요. 첫 고기는 3월 4가 딱 먹어야 된다. 아, 그래요? 어. 초장 그 듬뿍 뭉치가. 예. 아다 먹겠다. 오늘 고기 잘 먹고 진짜 욕 맞는데 맛있겠다 먹어. 바다 고기하고 완전 다르다. 아, 진짜 싱싱해. 식감도 아주 땡글땡글하고. 땅 따서 먹는다고 완전히 비교해도 안 된다. 와, 아니 진짜. 아, 양념장도 맛있어. 참기름이 일단 들어가니까. 아, 진짜 식감도 싸. 진짜 식감이 예술이네. 뭔가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이 고소한 맛. 약간 단맛도 나고. 약간 단맛도 나고. 네, 단맛이 나요. 아, 근데 이거 배추에 싸먹으니까 이것도 맛있는데요. 그냥 초장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, 이게. 그렇겠죠. 좋은 재료에 아주 푸짐한 식사. 와, 자연이는 가끔씩 챙겨 먹는 너무나 익숙한 한 끼지만은 이것도 순 씨에게는 이보다 특별한 별미가 없잖아요. 맛이 어때요? 나도 고기 잡 못 잡으면 짜는 것이 같더만. 제 잡았죠, 그래서 예. 제가. 예. 아따 그래.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. 아까 처음에는 이게 양이 되게 많아 보였거든요. 맛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네요. 육고기 보면 생기니까. 아, 그러세요? 저는 둘 다 좋아해요. 그 아들들. 와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좋아한다, 진짜. 어. 아버지가 이렇게 빼딱빼딱 주고 그러면. 아들도 이 엄마,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해 생각해요. 맞습니다. 이 산에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참 많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. 여보, 잘 있었어? 네, 생전에 좋아했던 과일을 챙겨서 아침 일찍 아내를 찾았습니다. 잘 챙겨 먹고, 큰 놈도 마음이 안 편고, 또 손녀도 태어난 게 몸이 안 좋단다. 당신이 해줄 수 있으면 좀 많이 지켜봐주고 도와주라. 네, 매일같이 오가며 보는 아내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는 몇 번씩 아내를 찾곤 합니다. 그럼 생각도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에도 봄바람이 찾아들거든요. 둘이야, 밥 먹자. 이리와. 둘이야, 밥 먹자. 뭐가? 자, 엄마 밥 먹자. 어, 식구들 아침밥 챙겨줄 시간이네. 잘생겼지, 용감하더냐. 선냥 깨라니까. 손, 손. 똑바로 해라, 손도. 앉아. 말은 잘 안 듣네요. 배고팠어? 어? 너는 우리, 저거는 우리. 어. 우리야, 밥 먹어. 뭐야, 니도 어째 뭐든 물어, 엄마. 이리 올라와. 자, 여기. 오늘도 아침은 평온합니다.
순 씨, 내 좀 따라오세요. 예. 아이고야, 오늘도 바쁘네요. 어디 가시는 거예요, 근데? 아삼. 요 자리 좋게 만들어가. 아, 요즘에 이제 씨앗을 뿌릴 때인가요? 그렇지. 아, 근데 얘는 야, 산에 와도 쫓아오네요. 산 되게 못 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잘 다니네. 되게 신기한 게 진짜. 쟤도 같이 왔어, 제 친구 미미도. 이 낙엽을 밑으로 예. 끌어내리고. 알겠습니다. 흙이 보이도록 싹 끌어내라. 준씨 많이 해봤나? 잘하는데. 아이 그럼요. 몇 년 차인데 이제 뭐 거의 자연인이나 다름없죠, 승현 씨도. 여기 해놓은 거 자세히 안 봐봐. 전부 순씨 요래 다 닦아놨다 이거. 아, 저 위에도 심어놓으신 거예요? 네. 아, 그래서 저기도 낙엽이었구나. 아, 이렇게 고를 내는 거예요? 요래가 요 씨도 뿌리고. 네. 아, 근데 흙이 이게 딱 보니까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요 산삼이 잘 자랄 만한 그런 흙인 것 같아요. 맞아. 와. 아,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모종을 심는 거예요? 씨앗도 심고 모종도 심고. 오. 요 뭐 모종은 네. 요래가 이걸 일일이 심으려고 하면 종류도 많고 원래는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씨 뿌리듯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또 이식을 어차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네.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. 아, 예예예. 예. 오, 근데 이거 되게 많네요. 다람쥐가 올라오면 많이 끊어. 그리고 이 산에도 두더지도 있고 네. 지도 있어가 살로만 살고 죽을놈은 죽고. 야, 이거 먹은 두더지는 좀 건강하게 살겠다. 그 두더지 내 잡아먹. 산과 텃밭에서 나고 자란 모든 거는 이 산에 사는 동물들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넉넉히 이렇게 심어두는 거고요. 나이 자라면 아들들도 주고 네. 지인들도 갈라먹고 네. 많이 베풀고 사시네요. 살 때도 남한테 많이 베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? 그래 베풀어 보면 베푼 네. 사람 더 기분 좋다니까 마음이 네. 그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훈훈해집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아, 수고했습니다.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진짜. 네. 산골이 풍요로워질수록 자연인도 더 건강해지겠네요. 야, 물 진짜 맑다. 여기 뭔가 보이지 이거? 예? 돌. 돌 뭐 말고 있어요? 자세히 봐봐. 이거 뭐 없나? 응? 뭐요? 아무리 봐도 돌밖에 안 보이는데? 혹시 뭐 어? 보여! 오, 개네? 개지. 야, 얘 자세히 보니까 보이네요. 한두 마리가 아닌데? 아, 계곡에 웬 개가 있어요? 와. 이거 요 밑에 낙동강에서 잡아온 건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 찬물에 해금도 씌우고 갖다 이어놓은 거야. 아, 그 향어처럼? 응. 아, 여기서도 사네요. 살지. 얘가. 한 일주일간 뗐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. 아, 털개라고. 털개, 털이 많네. 울! 우와, 집게 봐. 근데 물리면 아프겠다. 다리에 털이 있기 때문에 털개라고 있는 약이야. 이거 된장에는 진짜 맛있죠. 아, 이거 네. 이거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해지잖아요. 맞아, 맞아. 음식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. 그렇지. 잘 안 떨어질라 하지. 와, 이게 딱 붙었다. 와, 이거 딱 붙었어. 아, 힘 좋지? 네. 게가 들어간 된장국.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. 시원하겠는데?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? 맞아. 와, 문다. 손 조심해야겠다. 성질 났다 이거. 화났다. 갑자기 가끔씩 저 낚시하러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낙동강 찾곤 하는데요.
이번엔 개도 건져오게 됐어요. 아 이제 내놓고 된장찌개 끓이시려고요. 그렇지. 어 개도 엄청 많이 넣으셨어요. 어차피 맛보는 거 시원해야 맛보자. 아 지금 제 발 밑에 내 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 녀석들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. 아, 이 된장. 야, 진짜 국물 시원하겠네요. 그 된장이 워낙 맛있어가지고. 먹어봐야 맛을 안다. 기다려보자. 예. 그냥 이대로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냥 딴 거 필요 없다. 이 계급품 네. 내가 다시를 다 내준다. 간단하게, 맛있게. 예. 예, 산에서는 가능하죠. 가능하지, 그래. 예. 따뜻한 햇살을 쬐면서 네. 한번 기다려봅시다. 아, 햇살 좋다. 아, 털개 된장국 먹기 딱 좋은 날씨네요. 아따, 아. 향이 찌기네. 개가 벌거이건데. 구수한 된장에 빠진 털개는요, 고소한 알까지 가득 차서 꽃게나 대게보다도 그 맛이 좀 한 수 위일 것 같은 그런 느낌? 향을 한번 맡아보자. 야,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. 아, 나 다시 잘 우러났네. 어때? 맛있지? 예. 와, 진짜 시원하네요, 국물이. 특유의 틀개의 맛, 이게 다시 맛. 이거는 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된장국 맛인데요. 털개 된장국. 아, 야, 살도 많네. 아, 나 시원하다. 아, 뜨거. 아, 뜨거라. 야, 이게 단단하네요, 진짜 되게. 그래요? 뭐 자연이는 잘 드시는데? 아, 잘 드시네요. 먹어봐야 한 사람 잘 먹는다고. 이거지. 아, 정말 이제 완벽한 봄날입니다. 젊었을 때 살아온 과정보다는 지금 정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보니 너무 아쉬움도 옛날은 많겠지만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또 마누라가 뭐 바로 옆에서 내 지켜주고 있을 것이고 네.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살고 싶다 나머지 인생.